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종화 회계사입니다. 우리 첫날인데 일단 OT를 먼저 하고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칠판에다 쭉 적어놓은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뭐 조금 제가 늦게 오게 돼가지고 뭐 그래봤자 1분 늦게 온 건데 하여튼 마음이 급해서 그냥 이것저것 설명하면서 OT를 진행하는 거라 하죠. 뭐 칠판이 바뀌었네요. 일단 박종화 회계사이고요. 와서 뭐 놀란 점은 제가 이제 5년 동안 강의를 하는데 가장 수강 인원이 적다, 너무 적다. 근데 뭐 충분히 예상했던 겁니다. 일단 뭐 항상 하던 것이 저희가 1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올해는 특이하게 뭐 11월부터 시작한다고 갑자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뭐 이제 모르셔서 못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는 또 이제 토요일 날 진행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뭐 토요일 안 된다고 또뭐 1주 전인가 2주 전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우왕좌왕 하다가 뭐 온라인 강의로 찍어라 뭐 이렇게 하다가 아 그건 제가 안 된다. 온라인 강의 하면 이제 질이 좀 떨어진다. 제가 뭐 대충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몇명 있더라도 일단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해야 된다 해서 하여튼 시작을 했고, 또 결정적으로 좀뭐 다른 과목 누구더라? 하여튼 제가 성함을 까먹었는데 하여튼 다른 교수님하고 강좌도 지금 현재 시간이 겹칩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몇 분이라도 오셨으니까 뭐 강의는 당연히 진행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예단 때뭐 5분 1밖에 안 왔죠. 애초에 썰렁한데 제가 좀 솔직해가지고 뭐 쓸데없는 얘기를 되게 다 하고 있네요. 예, 그래도 저는 아무리 그래도 온라인 강의보다 훨씬 나아요. 일단 이제 여기 꽉 채울 겁니다. 이제 OT이기 때문에 질문 있으시면 여기다 질문하세요. HUTTOY. 갑자기 칠판이 바뀌었네. 옛날 칠판이 더 좋았던 것 같은데 글씨가 잘안 써지네요. 하여튼 HUTTOY에서 여기다가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시라. 물론 우리 사이트 거기에도 질문하셔도 되는데 그 사이트에 질문하게 되면은 제가 뭐 들어는 가지만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 또는 뭐 많아야 두 번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좀 답변이 늦을 수가 있고, 여기다가 제 개인 이메일에 질문하시면은 뭐 답장은 하루 또는 아무리 늦어도 이틀 이내로는 답장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공부 질문이죠. 근데 뭐 다른 기타의 질문도 상관없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갈 거예요. 이제 준비물, 이제 우리 초등학생도 아닌데 준비물 이렇게 써드리겠죠. 연습장하고요. 계산기. 아, 계산기는 쌀집 계산기라고 해가지고 카시오 걸 많이 써요. 카시오가 스펠링 어떻게 되지? 아, C겠죠, 그쵸? 카시오. 카시오. 스펠링 틀렸네. CASIO에서 카시오 거를 많이 써요. 저게 가장 뭐라고 할까요? 도서관 같은 데 공부했을 때 가장 쫓겨날 확률이 가장 적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가장 덜 납니다. 쌀집 계산기가 좀 소리가 많이 나다 보니까 뭐 독서실 같은 데 가면은 어김없이 쪽지가 붙어요. 나가라.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공부 못 하겠다. 카시오는 좀덜 쫓겨나기 때문에 요거를 많이 쓰고요. 쌀집 계산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그냥 지금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안 갖고 계신 분이 지금 더 많죠. 쌀집 계산기를 갖고 가셔서지. 왜냐하면 이게 좀 빨라요. 빠릅니다. 뭐 이제 공학용 계산기 같은 거 있으면은 일단 이제 그쪽에서도 싫어합니다. 얘네가 지금 공식 같은 거를 여기다 집어넣었을까 의심도 할 수가 있고, 이제 그걸 떠나서 이 쌀집 계산기가 계산이 더 빠르기 때문에 이걸 당연히 시험장에 갖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암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뭐 더하기 빼기가 아니라 뭐 이런 거 하거든요. 뭐 413029 곱하기 뭐237478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우리 암산이 안 돼요. 필수고. 연습장은 뭐 당연히 그쵸. 이제 공그 뭐야 우리 교재가 지금 안 났는데 하여튼 그 교재에다가 다 필기를 하기에는 좀 빡시기 때문에 연습장은 필수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꼭 갖고 오시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뭐 이왕이면은 뭐 2차용 연습장 너무 친절한가? 아, 2차용 연습장이 학원에도 이제 팔 건데 좀 넓으니까 그런 것들 있으면 좋겠죠. 뭐 이거는 뭐 필수는 아닌데 하여튼 뭐 알아서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강의 일정 지금은 이제 11월 5초 언제지? 11월 4일이군요. 갑자기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었고 온라인 강의 갔다가 다시 오프라인 강의로 바뀌고 뭐 우왕좌왕했는데 저의 권한이 없죠. 하여튼 이제 토요일 날은 무슨 다른 강의들이 다 잡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실무 강의인가? 하여튼 그것 때문에 갑자기 뜬금없이 그렇게 됐어요. 중간에 뭐 팀장님이 퇴사하시면서 뭔가 하여튼 뭐 커뮤니케이션이 잘안 돼가지고 뭐 우왕좌왕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원래는 1월 초인데 1월 13일
일요일이고 우리가 9시부터 1시까지죠. 총 10번입니다. 10회. 10번 동안 이제 우리 만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계산하면 이게 11번이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에 한번 저희 개인 일정 때문에 휴방을 좀 해야 됩니다. 죄송하게도. 그래서 뭐 미리 공지하는 게 덜 죄송할 거기 때문에 휴강이 12월 9일 이렇게 이제 가족 행사 때문에 휴강을 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1강에서 5강까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한번 휴강하고 그 다음에 6강부터 10강까지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차라리 뭐 휴강 중에는 이제 가장 베스트네요. 중간에 한 절반 정도 하고 한번 복습하고 자체적으로 그 다음 또 이제 절반 진행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미리 얘기를 한 거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뭐 할 얘기 워낙 많아서 이제 커리큘럼 이 커리큘럼은 요거 이제 항상 걱정되는 게 있는데 회계 원리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하는 게 지금 재무회계 중급회계라고 하는데 중급회계라 쓰죠 뭐. 그리고 이제 원가관리회계가 있어요. 이 사이트에서 이거 못 봤는데 이걸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기본 이론 강의다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이 기본 이론의 과목이 두 개가 있다. 뭐 이건 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기본 이론, 우리가 지금 기본 이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걱정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회계 원리가 있는데 항상 만약에 뭐랄까 한 20명 정도가 있으면은 한두 명 정도는 회계 원리가 있는지 모르고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몇 명 앉아 있지 않아 가지고 뭐 조사해도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회계 원리 나는 수업을 있는지 몰랐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행스럽게는 이 강의에서는 지금 없고 온라인 강의 들으시다가 이런 게 있었어? 그럼 반드시 이거 잠깐 정지하시고 회계 원리를 반드시 수강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제가 온라인 강의로 따로 자체적으로 진행한 건데 14강인가 하여튼 몇 개 안 됩니다. 마음 먹으면은 이제 이틀 뭐 빡시게 하면은 뭐 하루는 좀 그렇다. 하여튼 이틀 정도면은 다 마스터할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요걸 갖다가 이제 중급회계라고, 그러니까 재무회계라고 해요, 재무회계. 또 뭐 첫날이니까 이런저런 잔소리를 많이 할 텐데, 재무회계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계입니다. 하여튼, 그 재무회계는 회계원리랑 중급회계가 있는데, 회계원리 업그레이드판이 중급회계입니다. 다만, 이거를, 회계 기초과정을 무시하고 듣는다. 수업 자체가 이해가 안 돼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회계원리는 필수로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뭐 첫날이니까 의도적으로 진도를 많이 안 나갈 거예요. 왜냐면 회계원리를 안 들으시고, 그냥 무작정 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오프라인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첫날에는 일부러 진도를 좀 천천히 나가는데 하여튼 뭐 있으니까 반드시 들으시라.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문풀이죠. 문제풀이 강의. 요거는 이제 원래는 1, 2월에 진행됐었고 이제 5, 6월에 진행됐던 게 이게 땡겨진 거잖아요. 갑자기 무슨 회사에 무슨 내막이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땡겨진 거 아니겠습니까? 두 달이. 그러니까 뭐 시급하지도 않고 하니까 뭐 덜 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너무 심하게 덜 오셨네. 아무튼 요거는 언제인지는 이제 미정이죠. 이번에는 언제인지 미정인데 하여튼 뭐 이제 문제풀이도 아마 한두 달 땡겨지지 않을까. 요 추세로 봤을 때 그건 또 뭐 문자가 갈 거니까 뭐 그때도 저도 잘 몰라요. 아직 얘기를 안 들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과목이 두 개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하고 이제 여기 이제 기본 이론하고 문제풀이잖아요. 여기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중급회계랑 원가가 다 있는 겁니다. 중급회계, 뭐 재무회계라고 합시다. 어쨌든 회계원리랑 이게 칠판이 바뀌어가지고 적응이 안 되네. 칠판에서 좋아진 건 하는데 좋아진 건 맞는데 적응이 안 되네. 잘 안 지워져. 여기 이제 두 가지 과목이 다 있는 것인데 이제 중급회계, 재무회계라고 할게요. 회계원리랑 중급회계가 재무회계인데 여기가 최소 75%가 출제가 됩니다. 뭐 첫날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출제되면은 뭐 90%까지도 그러니까 75에서 90%까지 출제가 돼요. 지금까지 기출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원가관리회계, 원가관리회계. 아까 재무회계는 두 개 합친 거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대죠. 최대 25%가 출제된다. 그러니까 연도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10에서 25%까지.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25%가 출제됐는데 이번엔 10%밖에 출제가 안 됐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도깨비 시험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실제 강의 진행도 7.5강 정도 약 뭐 이렇게 쓰죠.
75% 정도가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요. 강의 진행, 이거는 25%. 이렇게 이제 강의가 진행될 겁니다. 10강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5강, 한 2.5강 정도. 평균적으로는 한 15% 정도가 나왔어요. 15% 정도가. 원가관리가 평균적으로. 근데 뭐, 작년 같은 경우는 25%, 25점이 나왔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도깨비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회계의 원리를 이제 들으신 분들이 당연히 이 과정을 듣고 있는데, 회계 처리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회계 처리는 절대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4년 4, 5, 6, 7, 8. 그쵸? 5회 곱하기 한 15문제니까 한 75문제인데, 아, 물론 저는 알고 있었죠. 회계 처리는 안 나올 거라고. 근데 회계를 공부하신 분들이 회계 처리 너무 연연하시는 수가 있는데, 절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미리 말씀드리고, 회계처리가 뭔지 모르신 분은 뭐 없겠죠. 그래서 회계처리 너무 연연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 그림으로 다 학습할 수 있습니다. 바이 그림. 그림으로 그림 그려가지고 다 제가 푸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요령이 있으니까 너무 빡시게 회계처리를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계속 잔소리하는 시간이니까, 여기 예스폭스. 둘 다 중요하다가 아니라, 복습만 하시면 됩니다. 예습은 할 필요가 없어요. 미리 괜히 뭐 의욕을 가지고, 뭐 처음에는 의욕적일 수 있죠. 그래서 막 공부하는데 이거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괜히 쓸데없는 데 연연할 수가 있고,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것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교재를 다 볼 필요도 없고, 뭐 예습한다고 해서 실력이 늘지도 않습니다. 이제 복습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원래 직장인이 아니면은 하루 24시간 이렇게 제가 쓰는데, 워낙에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술도 먹고 하기 때문에 이틀 이내로, 적어도 이틀 이내로, 제일 베스트는 하루 이내로, 1일 이내로. 그러니까 공부하고 나서 여러분들 다 뭐 공부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금융권들에 입사하신 분들이 다 공부 잘 하실 텐데, 하루 이내로 복습을 하시고, 내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해를 했다 해도 내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셔야 돼. 그래야 실력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실력이 되는 것이지, 내가 그래 수업 시간에 딱 했는데 다 이해가 됐어, 다 이해되실 분들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이해됐다 해서 복습 안 하시면은 이거 자기 실력이 쌓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음미를 하시고, 그냥 머릿속으로 음미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손으로, 너무 오늘 좀 친절하게 하네, 손으로 반드시 써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이 회계학이 거의 수학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손으로 안 하고 눈으로 공부하면은 실력이 안 늘어요. 절대로 안 늡니다. 저도 옛날에 다 해봤고 시행착오를 해봤는데 절대로 실력이 안 늘어요. 이제 한 절반 정도 얘기했는데 아직도 할 얘기가 많네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5년 동안 딱 한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는 지금까지 5년 동안 뭐 예를 들어서 한 70, 한 5문제? 대충 뭐 이 정도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론은 아예 안 나온다고 하고 가르칠 겁니다. 한 번 딱 나왔는데, 그것도 뭐 가장 어렵게 출제됐던 2017년. 그때는 뭐 난이도가 극강이었거든요. 그래서 공부한다고 될 일도 아니었고, 하여튼 그때 아주 거지같이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때 딱 한 번 나왔고, 물론 저는 처음부터 이론 안 나올 거다 또는 나와봤자 다 같이 틀립시다 하고 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책에 꽤 많은 것들을 다 볼 필요가 없어요. 다행스럽은 거죠. 다른 시험들은 이론 문제들 막 섞여 나오는데 우리 시험은 계산만 잘 하시면 된다. 목표. 점수는 뭐 사람마다 물론 다르죠. 60점. 제가 작년만 하더라도 한 50에서 55점. 뭐 최대 60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이제 평균 점수가 커트라인이 좀 올라갔더라고요. 물론 이제 응시생, 그 다음에 이제 수험생의 뭐 수준 뭐 등등을 고려했을 때 올라간 것도 있고, 아니면은 또 대부분의 분들이 제 수업을 많이 듣거든요. 물론 이제 확인된 만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오프라인은 뭐 지금 굉장히 거시기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많이 들으시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아마 점수가 올라간 것도 있을 거예요. 회계학이 원래는 옛날에는 뭐 합격자 평균 점수가 40 초반 이랬는데 지금은 뭐 50 초반 막 이러니까, 하여튼 문제 수준은 비슷한데 이제 점수가 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려놓은 것도 분명히 몇 점은 있을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회계학을 쉽게 쉽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뭐 과락 넘어간다 이렇게 가끔 쓰신 분이 있거든, 이메일로. 내가 시험이 지금 임박했는데 회계학 거의 공부 못했다, 뭐 찍어달라, 반만 찍어달라, 딱 반만 그거 보고 들어가게. 근데 시험이 그렇게 안 나오고 우리 15문제 나오기 때문에 다 나와요. 그냥 15문제인데 전체 장수는 뭐 24강이야. 그럼 뭐 두 강에 하나 정도씩은 저쪽으로 나온다는 거거든. 그래서 하여튼 뭐 찍어달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뭐 자주 나오는 건 있지만은 이렇게 뭐 골고루 다 나오기 때문에 다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
목표를 뭐 40점 커트라인 잡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래도 넉넉히 60점. 그래서 이번에도 뭐 시험 뭐 합격자 발표 나왔으니까 저한테 또 이메일 쓰신 분이 이제 몇 명 있으신데, 뭐 연도마다 다 다르죠. 가장 난이도 극강이었던 2017년은 60점대 뭐 아니면 제가 70점대 한 명 봤었나? 물론 이메일로 이제 저한테 메일 쓰신 분, 70점대는 거의 극히 이제 드문 케이스였고, 뭐 잘해봐야 60점대 매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 잘하신 분들이 뭐 70점대, 80점대 이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간신히 합격했다 이런 분들이 이제 회계학이 뭐 60점대 나오고 이렇게 하셨는데, 물론 이제 좀 잘하신 분들이 아마 메일을 썼겠지만은 연도마다 다 분위기 다른데, 잘하시는 분들은 뭐 70점대, 80점대 나온다 이겁니다. 참고하시고, 물론 합격자의 평균 점수는 뭐 50점 대가 이제 주가 될 것이고요. 평균은 이제 목표는 이렇게 이제 크게 잡으시고, 어차피 회계학은 다 이해가 안 될 거고요. 한 60% 정도만 이해해도 이제 충분한 겁니다. 어차피 이해 안 되고 외우시면 돼. 나머지는. 그래서 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옛날에 뭐라고 할까요? 수학 공부할 때도, 회계학이 이제 수학하고 비슷할 텐데, 수학 공부할 때도 다 이해를 못 했잖아요. 적당히 이해하고, 선생님이 공식을 알려주면 뭐 중간에 뭐라고 할까? 공식 유도되는 과정을 딱 설명해줘. 어쩌라고 그냥 외웠잖아요. 그냥 외워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적당히 이해하고 외우시면 됩니다. 다 이해 못 하고요. 정말 똑똑하신 분들은 뭐 90% 이상 이해를 하시겠지만은, 대부분의 분들은 뭐 60%, 50% 정도 이해하고 나머지 다 외우고 다 시험 붙습니다. 회계사 공부하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걔들도 다 이해 못하고 뭐 많이 해봐야 3분의 2만 이해하고 나머지 다 외워서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할 얘기가 많으니까 이쪽 칠판으로 넘어왔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를 또 이제 설명할 텐데, 뭐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뭐 거창하게 제목을 붙여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써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018년까지 있죠. 아, 이번엔 좀 OT가 상당히 기대요.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원래 OT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좀 친절하게 난이도, 그 다음에 재무회계가 아까 그 회계원리랑 중급회계입니다. 원가관리회계. 원가관리회계는 뭐 재무회계도 아직 모르는 판에, 원가관리회계는 뭐 원가 계산하는 뭐 그런 거다 뭐 대충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회계는 뭐 재무회계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랑 이론 문제, 이거는 뭐 이미 제가 결론 냈죠. 계산 문제, 이론 문제. 난이도는 요때 빼고는, 이거는 이제 상이 아니라 이제 최상. 이거는 이제 중.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마음속으로는 중한데, 중하. 일반적인 뭐라고 할까요? 회계학 시험, 2차 시험이 있는 시험에서 좀 약간은 낮은 정도의 난이도였는데, 뭐 여러분이 봤을 때, 그래도 시험 성적이 말해주시지, 중하 정도는 아니거든요. 합격자 평균이 뭐 40초반, 50초반 나왔으니까 뭐 중이라고 쓴 건데. 근데 2017년은 너무 심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도 이때는 정말 최상이다. 15개 중에서 한 3개만 제대로 풀어도 시험 붙는다. 이 정도로 시험에 나왔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은, 이때는 그때뿐일 것이다. 분명히 다시 옛날 난이도를 찾을 것이다. 라고 제가 예언은 아니고 예측을 했죠. 왜냐면 출제위원들이 분명히 채점하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자기들이 반성했을 거거든. 물론 회계학 출제하신 분이. 왜냐면 어차피 그전에도 뭐 15개 중에서 뭐 50점 맞는다 그랬을 때 7개, 8개 맞은 게 아니라 한 5개 정도 맞춰가지고 부분점수, 엄청나게 부분점수 부여된 다음에 이제 합격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렇게 내버리면은 아무도 시험 못 붙어요. 다시 뭐라고 할까, 점수를 왕창왕창 올려주는 거지. 그래서 요건 이제 특이한 케이스고, 그냥 비슷한 난이도를 이제 계속적으로 유지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누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이상하신 분이 들어가신 거죠, 아마도. 너무 심했어, 문제가. 거의 뭐 세무사 수준 육박하게 시험 나와버렸으니까. 그 다음 이제 문제 수. 참고용이죠? 12문제. 13. 문제. 12문제. 참고를 하십시다. 첫날이니까. 점수 배점이 다 다르다. 85. 문제 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85점. 세 문제, 이제 15점. 85점, 두 문제, 이제 15점.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80점. 이게 딱 정해진 게 아닙니다. 20점. 12문제, 75점. 올해는 여기 특이하게 10점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르죠, 그쵸? 뭐 절반도 안 나오고 막 이래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뭐 90점. 그래서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어느 정도는 비슷하죠. 평균적으로는 대략 한세 문제에 15점 정도가 이제 보통 정도고, 이거는 이제 보통 한 12문제에 뭐 85점 정도 나오는 게 가장 뭐 흔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하고 1호는 아까 말했죠. 1호는 안 나오는데 이때 딱한번 나왔다. 한 문제. 나머지는 다 빵이죠. 빵빵빵. 그리고 뭐 나머지 뭐 계산 문제 15문제. 15, 14, 14, 14.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뭘 하든 간에 아까도 미리 얘기했지만은 회계 처리는 절대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회계 처리. 이것도 물론 제가 예측을 한 거죠. 처음에 이때 이제 2014년에 시험 보고 그다음 제가 이때 이제 투입이 된 거, 투입이라면 그렇지만은 강사가 이제 졸업 바뀌면서 제가 2014년부터 이제 강의를 진행한 건데, 회계 처리는 안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이때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때 한 문제도 안 냈다는 얘기 자체가 회계 처리를 안낼 것이다. 회계 처리는 뭐 우리가 중급 회계 지금 이제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계 원리 들었기 때문에 뭔지 알 텐데 안 나올 거다라고 했었고 정말로 한 문제도 안 나왔죠. 그래서 회계 처리 연연하실 필요 없고 뭐 회계를 기록하는 방법이 회계 처리인데 안 나왔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딴 때보다 OT가 좀 길었는데요.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죠. 책 파일도 원래는 제가 두달 전에 드렸는데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와서 뭐 확인해 보니까 다른 강사님들 다 프린트로 강의를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 뭐 출판 쪽도 이제 관여하시는 것 같은데 이 학원에서 너무 느린 것 같아요. 책그 제작하는데. 그래서 뭐 본의 아니게 죄송합니다. 작년에 드렸어요. 작년에도 두달 전에 파일을 드렸는데 책이 안 나와가지고 프린트로 첫날에만 이렇게 했고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부터는 우리 책으로 하셔가지고 강의를 드시면 됩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 칠판 왜 바꿨지? 이거 안 지워지네. 큰일 났네. 학원이 좀잘 돼가지고 돈을 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투자를 한것 같은데, 아, 안 좋은 건데. 더안 좋아졌어요. 예, 봅시다. 우리 프린트, 본의 아니게 프린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처음부터 봅시다. 뭐 책이 출간됐으면은 뭐 재석에도 하고, 뭐 이런저런 뭐 목차도 보고 할 텐데, 없잖아요. 그래서 뭐 재석이랑 뭐 그런 프로필, 목차 이런 거는 이제 책 나오시면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되겠습니다. 15페이지 현금이 현금성 자산인데요. 일단 이제 구경부터 해봅시다. 크게 탑픽이 두 개인데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18페이지. 오늘은 진도를 많이 나갈 생각이 없어요. 첫날에는 이제 모르고 못 오신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예전에 보면은. 그래서 18페이지 보시면 예제에 두 번째 줄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얼마냐, 이걸 물어봤죠. 여기 이제 첫 번째 주제고, 두 번째 주제는 21페이지 보시면 은행 계정 조정표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래서 뭐 뭔가 좀 복잡해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로 다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1장에서는 그두 가지 케이스가 이제 시험에 나온다. 살짝 그냥 구경만 해본 겁니다. 별 의미 없었죠? 바로 진행할게요. 그래서 뭐 구경을 했는데 사실은 뭐 아무 느낌은 없었고, 15페이지 아까 그 예제 아까 봤을 때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얼마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계 원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 계정 과목이 현금하고 현금성 자산이 있다라는 거는 아시고. 다만 이제 현금이 현금성 자산인 거하고 아닌 거를 발라내는 게 우리 첫 번째 일이구나. 이제 그런 걸 느낌을 가지시고 학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15페이지 박스 거기 나와 있죠? 봅시다. 그럼 이 박스에 보시면 통화가 있고 통화 대용 증권 요구불 예금이 있는데 일단 통화하고 통화 대용 증권은 시험에 안 나오는 용어니까 필요가 없어요.
그 박스에서는 제일 왼쪽에는 요구불 예금이라는 단어를 먼저 아셔야 되겠다. 그럼 요구불 예금부터 볼까요? 요구하면 바로 지불한다. 그래서 요구불 예금에는 그 괄호에 보통 예금, 당좌 예금이 있죠. 그래서 요구불 예금은 시험에 나오는 용어니까 걔는 아셔야 되겠고, 요구불 예금은 보통 예금과 당좌 예금. 우리 보통 예금 익숙하잖아요. 당좌 예금을 잘 모르더라도. 당좌 예금은 좀 이따 배울 텐데, 보통 예금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아 그래, 요구하면 바로 지불하지. 내가 돈 찾으면 바로 돈 주는 것이지. 그래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통화가 뭐 지폐 주화 등등이 있다, 통화 대용 증권 이런 거 있다, 요구불 예금 이런 거 있다, 그거 아닐 필요가 없고, 이 박스에 있는 것들이 현금이다라는 걸 아시면 되는 겁니다. 아, 통화는 이제 지폐랑 중화가 있다. 지폐 주화는 다 알고 있는 거죠. 지폐 뭐 굳이 말하면 종이도 그거 뭐 설명하기도 민망하고, 주화라는 건 동전이죠, 동전. 다만 걔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괄호입니다. 외국 지폐, 외국 주화도 포함된다. 그럼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00달러가 막 주어졌다. 그럼 당연히 환율이 좋아질 거예요. 환율은 뭐 달러당 뭐 1,000원이다. 그럼 우리는 뭐 본능적으로 당연히 때리겠죠, 그쵸? 곱해가지고 10만 원. 이런 것도 다 통하다라는 거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외국 돈 나오면은 환율이 주어질 거예요. 뭐 달러, 뭐 엔화, 유로화 이렇게 주어질 텐데 때리시면 됩니다. 소액 현금은 우리가 괄호 열고 시재액 이런 말도 써요. 시재액. 아, 지금 회사가 갖고 있는 돈이다. 지금 회사가 갖고 있는 돈. 그게 소액 현금이고 시재액입니다. 제가 이제 뜻을 설명하는 거는 뜻은 그냥 참고용입니다. 참고용이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현금이 현금성산 인거하고 아닌거 발라내는 게 우리 일이고, 그거를 지금 나오는 걸 어떻게 봤기 때문에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소액 현금, 시제액이 뭔 뜻인지 몰라도 전혀 시험 볼때 상관이 없습니다. 아, 전도금은 지점에 보관 중인 현금. 지점에 보관 중인 현금. 그러니까 본점에서 지점으로 싸준 돈 있죠? 본점에서 지점에 돈 싸줬어. 뭐 본점에 있든 지점에 있든 다 같은 회사니까. 당연히 이것도 현금이다. 그 밑에 박스, 타임 발행 수표, 타임 발행 수표. 그냥 선일제 수표 제외인데, 그 타임 발행 수표에다가 각종 수표라고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어쩌고저쩌고 수표가 나와. 예를 들어서 뭐 자기합 수표, 뭐 하여튼 뭐가 여러 가지 나와. 수표 나오면은 다 그냥 현금이라 보시면 돼. 참고로 그 박스 밑에 두 번째 줄에 박스 밑두 번째 줄에 타임 발행 수표에는 자기합 수표, 당좌 수표, 가계 수표 등을 포함한다. 다 필요 없고요. 수표란 단어가 등장하면은 다 현금이다. 우리가 수표라는 게 현금인 거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그냥 수표는 그렇구나. 근데 그 다시 그 박스로 돌아오셔가지고 수표 중에서 유일하게 현금이 아닌 게 있는데 그 선일자 수표입니다. 그럼 선일자 수표 설명하기 전에 야그 박스 밑에 두줄 밑에 뭐 자기합 수표, 당좌 수표, 가계 수표는 설명하네? 그런 거 설명 그죠? 중요했으면 제가 설명해요. 중요했으면은 난 너무너무 중요해 궁금해. 그러면 이제 자체적으로 인터넷 찾아보시고 하여튼 제가 중요하지 않은 거는 설명 안할 거고 그런 거는 이제 궁금해하실 필요도 없어요. 수업 목적으로 뭐 개인적으로 그냥 뭐 수업 목적과 관계없이 궁금하면 찾아보시되 이런 것까지는 전혀 알 필요는 없다. 그럼 다시 그 박스에 들어가서 아 수표 중에 유일하게 현금이 아닌 게그 선일자 수표. 그럼 선일자 수표 뭐냐? 아 선일자 수표는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2018년이죠. 이제 수표 발행일이 있어요. 발행일은 이제 수표를 준 날이에요. 수표를 교부한 날, 지급한 날, 발행한 날. 이 발행일이 미래인 거예요. 뭐 2022년 뭐랄까 뭐 1월 뭐 4일 이렇게. 지금 2018년인데 발행일이 이렇게 써 있어. 그다음 뭐 100만 원. 그럼 이 수표를 받은 사람은 뭐냐? 은행 가서 요거로 100만 원짜리 지폐 주세요. 이렇게 할 텐데, 은행이 돈안줄 거예요. 왜냐면 발행일이 미래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일종의 어음 같은 거예요. 만기 성격인 거예요, 만기. 그래서 그럼 얘는 뭐냐? 참고로 채권인 거지, 채권. 그냥 어음 성격이다, 어음이기 때문에. 이거를 받은 사람은 채권,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거지. 그냥 아, 저 만기 되면은 요거 돈 나중에 지폐로 바꿔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일자 수표는 아 발행일이 미래인 수표구나. 그래서 걔는 일종의 어음과 같은 일종의 채권과 같은 겁니다. 채권은 받을 돈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수표란 단어가 들어가면 다 현금인데 유일하게 아닌 게 선일자 수표다. 역시 뜻은 다 참고용이고요. 전혀 뜻을 뭐 빡시게 음미할 필요는 없고 그냥 참고용입니다. 그다음에 우편한 증서에다가 괄호해요. 증서. 어떨 때는 우편한 나오고, 어떨 때는 또 우편한 증서가 나와. 똑같은 거다라는 것인데, 요거는 우체국이 발행한 수표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수표랑 똑같이 생겼는데, 우체국이 발행한 수표예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수표가 되고, 저도 뭐 수표랑 어차피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할 때
우편한 증서를 받아봤는데요. 이거 갖고 이제 지금은 뭐 당연히 인터넷 가서 인터넷으로 다 이제 돈을 찰 수 있지만은 그때는 또 무식해가지고 우체국에 직접 갔죠. 그래서 현금으로 이제 바꿔 먹었는데 이거 우체국에서 발행한 수표가 우편한 또는 우편한 증서입니다. 그다음 배당금 지급 통지표. 이것도 뭐 다 지금 이제 사라진 개념인데 그 이제 배당금 지급 통지표라고 해서 이제 날라온 거죠. 뭐 우리 은행 가서 배당금 찾아가시오. 배당금 100만 원, 200만 원 찾아가세요 해서 지금은 다 이제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는 형식이지만은 옛날에는 이렇게 다 우편으로 날라왔어요. 어디 은행 가서 배당금 찾아가라. 그럼 당연히 이것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배당금도 다 현금이니까. 그리고 이제 통화대용증권 두 개가 남았는데 키워드는 만기죠. 만기가 도래한 국공채, 국채공채 이자표. 만기가 도래한 만기라는 단어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자든 뭐 어음이든 간에 다 즉시 현금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통화대용증권, 뭐 통화 이런 거는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 있는 게 현금이구나. 야 그러면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어차피 시험 아까 살짝 예제를 봤지만은 현금이 현금성 자산 다 찾아봐 또 다 더해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인데 오히려 현금이 아닌 게 더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 박스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그 선일자 수표, 선일자 수표. 그리고 개가 끝이 아닙니다. 1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가면은 그러나 거기 두 줄 있죠. 그 두 줄 굵은색 돼 있는 거 이제 거기다가 또 별표하셔야죠. 오히려 이 15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그러나에서 그 두 줄 있죠. 거기가 가장 중요한 거지. 현금 아닌 애들. 현금 아닌 애들이 막 나옵니다. 역시 뜻은 제가 참고 이런 거 설명드릴게요. 갑을증은 뭐 대충 알겠죠? 종업원한테 월급을 미리 준 거. 갑을 해준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미리 주고 이제 서로 이제 갑을증을 주고받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종업원한테 돈을 미리 줬기, 월급 같은 거 미리 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채권, 대여금과 같은 채권이 되는 거죠. 채권. 돈 빌려준 거니까 대여금 성격이죠. 차용증서는 비슷한 거예요. 이제 거래처한테 돈 빌려준 거죠. 거래처한테 돈 빌려주고 차용증서 주고받고 그럼 차용증서 갖고 있는 우리 회사, 돈 빌려주는 우리 회사는 역시 대여금이라는 채권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역시 중요했으면 뭐 칠판에 적어놨겠지. 뭐 대여금, 뭐 가로 열고 채권.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현금이 아닌 거다라는 거 아시면 되는 겁니다. 수업 목적으로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갑을증이 현금이 아닌 거다 아시면 되고 차용증서 현금이 아닌 거다 아시면 되고 우편은 현금이 아닌 거 누구나 다 알잖아. 근데 이게 유치하게 왜 나왔냐면은 아까 비슷하게 생긴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우편한 증서. 그래서 걔랑 헷갈리라고 막 나오는 거예요. 우표가 현금 아닌 건 다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수입인지 또 뭐냐. 이것도 이제 이거는 일종의 우표인데 정부에서 발행한 우표예요. 정부에서 발행한 우표. 우리 운전면허 시험장 가면은 운전면허증에 시험장 갔을 때 거기 붙여놓거든요. 원서에.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할 때 붙여놨는데 우표랑 똑같이 생긴 겁니다. 정부에서 발행한 우표고 운전면허 시험장 가서 원서 접수할 때 거기 그 우표 붙어 있는 거 보면 지금 수입인지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우표입니다. 부도수표는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뭔가 단어 뉘앙스가 부도되어 있으니까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수표 중에는 역시 아까 선일자 수표 외에도 부도란 수표도 당연히 현금이 아니다. 뭐 상황은 나중에 어차피 정확한 상황 나올 거예요. 이 부도수표는 좀 자세하게 볼 텐데 뭐 지금 대충만 얘기하면은 내가 수표를 받았어. 근데 그게 부도난 수표야. 그 현금 아니겠죠? 정확한 상황은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역시 좀 아까 부도수표처럼 좀 부정적인 단어가 있잖아요. 뭐 제한되어 있다. 이거는 역시 이거에 대한 상황도 나중에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보통 예금 100만 원이 있어. 근데 차입하고 담보 잡힌 겁니다. 이게. 이 예금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차입 후 담보 잡힌 예금이에요. 차입 후 담보 잡힌 예금. 그럼 이거 내가 즉시 현금화할 수 없잖아. 내가 담보 잡혔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현금이 아니다. 그래서 사용 제한 예금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지만 차입 후 담보 잡힌 예금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이 거기 있는 두 줄하고 아까 중간에 선일자 수표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거고요. 이런 거 저런 거 섞어놓고 계산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놓고 물음이 하나면 5점, 물음이 두 개면 10점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첫바 따라 배우는 건데 이 정도면은 이제 거의 모든 나중에는 모든 사람이 다 맞출 수가 있는 정도의 난이도가 됩니다. 이 정도 갖고 틀린 사람은 거의 시험을 거의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처음이니까 굉장히 다 집중하고 열심히 하실 텐데 정말로 아, 이 정도는 쉬운 그런 난이도였다. 산수죠. 이건 수학이 아니죠. 그렇죠? 회계학이 아닙니다. 됐어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방금 본 건 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제목에도 보시면 그리고 우리가 또 회계원리에도 배웠듯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아니겠습니까? 현금이 있고 현금성 자산이 있어.
그럼 이제 현금성 자산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현금하고 현금성 자산을 구분하는 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인지 아닌지만 발라내면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의도적으로 예제를 보여드린 거예요. 아,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얼마나, 이게 이제 시험 문제니까. 아, 지울 때마다 스트레스다, 이거. 안 지워져. 예, 현금성 자산 보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이제 금융상품 얘기를 해보죠. 계정 과목이 3개가 될 수 있는데, 일단 금융상품이라는 거는 뭐 많죠? 많은데,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이 3개가 될 수 있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장기금융상품. 아, 이래서 저한테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해도 된다고 했구나. 자기들도 알고 있었던 거야. 예, 자꾸 웃음이 나오는데요. 자,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아, 금융상품. 이제 우리 이제 그 현금성 자산을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 뜻, from, 취득일.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 도래다. 도래한 그런 금융상품은 현금의 성격을 가졌다. 현금의 성격을 가졌다. 굉장히 만기가 짧은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인데 아예 만기가 3개월짜리야. 뭐 그런 거. 그러면 현금의 성격을 가졌다. 조만간 현금이 되니까 그냥 현금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회계에서 회계원리 정도를 배웠으면 아주 익숙한 단어죠. 단기장기. 단기장기는 전부 다 결산일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결산일. 쉽게 말하면 12월 말이겠죠. 이 결산일부터 만기가 1년 이내 도래. 그러면은 이제 단기 금융상품이고,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후 도래다. 그러면 장기 금융상품입니다. 결산일은 주로 12월 말이 되겠죠. 근데 회계를 막 공부하다 보면은 용어들이 참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이 결산이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것이 보고기간 종료일. 어떨 때는 이제 보고기간 종료일 나와. 보고기간 종료일. 어떨 때는 재무 상태표일 나. 재무 상태표. 수업 목적으로는 다 같다. 12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실무적으로 결산일은 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 다 되겠지만 우리 수험생이잖아요. 수업 목적으로는 4학년도가 거의 대부분 1월 1일부터 12월 말이니까 12월 말. 우리 4학년도 마지막 날 결산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고 기간 마지막 날이다. 재무 상태표 마지막 날이다. 다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책마다 표현이 다 다르게 나올 테니까 그냥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 설명한 거죠. 물론 이제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현금성 자산 뜻이 뭐냐는 건데 걔가 이거다. 그러면 거기에 2번 현금성 자산에서 두 번째 줄 취득 당시 만기 또는 상환일, 상환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되는 것이다. 그렇죠? 이제 그거 키워드를 설명드린 것이고 박스에도 보시면은 그 박스에서 문장에서 키워드는 뭐예요?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겠죠.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되는 뭐 채권, 뭐 상환 후 선주, 환매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거기 환매채 일종의 채권인데 난 궁금해. 그런 거 궁금해 하지 마세요. 제가 궁금하면은 그나마 조금 의미가 있으면 제가 설명이라도 할 텐데 안 중요하니까 설명 안 하는 건데 환매채라는 어떤 채권이 있다. 어떤 금융 상품이 있다. 그럼 이렇게 나와요, 시험은. 그냥 환매채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일종의 채권인데 금융상품인데 90일 이렇게 나와. 어떨 때는 이제 120일. 그러니까 이거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인 겁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거는 단기 금융상품. 이렇게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만기가 3개월이고 얘는 만기가 4개월짜리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 현금인 거지, 그렇죠? 현금. 이거는 만기 3개월이야. 4개월이네. 그럼 현금은 탈락. 그럼 장기 아니면 단기인데 당연히 만기가 4개월이니까 단기금융상품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 뒤에 꽁무니가 중요한 거구나. 환매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꽁무니를 잘 보셔야 돼. 아무 언급 없이 그냥 환매채는 시험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박스랑 박스 사이에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현금성 자산 할 때는 보고기간 종료일 기준이 아니라 결산일이 아니라 취득일 기준이다. 설명드린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다 결산일인데 특이하게 취득일이다 이거예요. 애초에 취득할 당시. 그래서 이제 그걸 이해하셨겠지만 그래도 그 밑에 또 박스 예시를 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금융상품이 있는데 X년 11월 1일 날 취득을 했어. 그리고 이제 12월 말이 보고기간 종료일이고요. 결산일이고. 첫 번째 케이스는 만기가 X2년 1월 30일이야. 그러면 따지는 거지. 11, 12일 딱 3개월이죠. 그러면은 오케이 현금성 산 맞다. 두 번째는 만기일이 X2년 2월 28일이면은 뭐 당연히 걔는 현금 아니겠죠. 3개월이 아니고 11, 12, 1, 2, 4개월짜리이기 때문에 현금이 아닙니다. 그럼 굳이 말하면 동글뱅 2번은 무슨 금융상품이겠어요? 이거 아니면은 이제 장단기인데 당연히 단기 금융상품이죠. 왜냐면 걔는 결산일 기준으로 봤을 때 1년 안에 만기가 도래되니까요. 그렇죠? 만약에 얘가 만기가 X3년도 2월 28일이야. 그럼 걔는 장기 금융상품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먼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인지를 보자. 그리고 여기서 탈락이 되면 여기 아니다 싶으면은 그때는 결산일 기준으로 봤을 때 1년 안에 만기 도래되면 단기. 그렇지 않으면은 장기 이렇게 된다. 네,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런 것들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산수지 수학은 아니고, 아니, 우리 회계학이 꼭 수학은 아닙니다. 수학 공식 같은 거 안 나와요. 그냥 일종의 산수인데 좀 이제 뭐라 할까. 응용, 많이 응용이 되는 그런 산수인 거죠. 우리 회계학은. 그래서 어떤 공식 같은 뭐 이상한 뭐 루트 뭐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적분, 미분 하나도 안 나와요. 가끔마다 질문하시거든. 아, 회계학 하려면은 내가 뭐 경제학 지식 또는 어떤 뭐 수학 지식이 있어야 되냐. 전혀 필요 없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할 수 있으면 된다 했거든요. 루트도 안 나와. 근데 이제 너무 어렵죠, 근데. 아직까지는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앞에 두 줄. 아, 또한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되는 금융상품일지라도 원래 여기까지 하면 뭐예요? 현금이잖아, 그렇죠? 근데 뭐라 됐어요? 사용이 제한됐으면 현금이 안 된다. 이건 이미 우리가 봤던 표현입니다. 아까 어떤 현금이었는데 사용이 제한돼 있어. 그러면 그건 현금 아니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즉시 현금할 수 없으니까. 응? 그 가장 대표적인 사용 제한이 뭡니까? 차입후 담보 잡혔다. 응? 뭐 정기예금인데 또는 정기적금인데 차입후 담보 잡힌 것이다. 그럼 당연히 현금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뭐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당좌 거래. 여기까지는 하고 그래도 쉬어야 되겠네. 당좌 거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이 사실 오프라인 계신 분들 뭐 많진 않은데 다행스럽게도 여기 계신 분들 물론 손을 안 들었을 수도 있지만은 회결린 다 듣고 왔다고 했습니다. 회결린 안 듣고 오면 이제부터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 가시지 말고요. 일단은 버티시다가 그래도 회결린 안 듣고 왔으면 오늘 첫날은 뭐라고 할까? 회결리 들으신 분이 한 10개 이해됐을 때 안 들으신 분은 7, 8개 정도는 이해할 수 있으니까 집에 가지 마시고 들으셨다가 일단 좀 괴롭게 수업 들으셨다가 아 내가 일주일 동안 빡시게 들으면 되겠네. 어차피 14강이니까 뭐 이틀 정도 들으시면 되거든요. 빡시게. 이번에 이제 당좌 거래 얘기하겠습니다. 당좌 거래. 당좌 거래. 여기 이제 회사가 있고요. 거래처가 있고 이제 은행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회계의 원리라고 이제 우리가 하는 이게 사실 중급 회계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이제 중급 회계 하는 거요. 뭐라 할까 포함 관계예요. 뭐 이렇게 좀 그림이 이렇게 나온 거죠. 여기 회계 원리가 있고 중급 회계가 있고. 그러니까 막 공부하다 보면은 막 겹치는 게 있어. 지금 이런 것도 이제 겹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회계할 때 배운 건데 막 이러신 분들 내가 이제 꿈속에서 들었나? 그게 아니라 회계할 때 똑같은 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겹치는 것들이 이제 가끔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요놈의 업그레이드판인데 너무 심하게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하는 것들은 회계할 때 똑같이 배운 겁니다. 하지만 회계할 때 아예 배우지도 않은 것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당좌 거래인데 지금 하려는 거는 우리가 당좌 수표를 편리하게 발행하려고 당좌 거래를 합니다. 당좌 수표를 편리하게 발행하려고. 그래서 그 과정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일단은 나중에 당좌 수표를 발행하려면은 당좌 예금에 입금을 합니다. 100만 원 입금했다 칩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도 문제가 된다는 게 이제 분기라고 하잖아요. 우리 회계 처리하는 거. 회계 처리하는 거는 회계 올릴 때 다 배우고 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차변에 당좌 예금 당연히 배웠다 치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당좌회금이라는 자산의 증가죠. 우리 회계할 때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리고 복습, 차변하고 대변이 있는데 자산과 비용의 증가는 차변, 부채 자본 수익의 증가는 대변, 그리고 자산과 비용의 감소는 대변, 부채 자본 수익의 감소는 차변. 친절을 베풀어서 한 번만 더. 차변, 대변이 있어요. 왼쪽, 오른쪽. 자산과 비용의 증가는 차변이고 부채 자본 수익의 증가는 대변이고요. 자산과 비용이 감소하면은 대변, 부채 자본 수익이 감소하면 차변입니다. 그러니까 분괘는 그게 다죠, 사실은. 바로바로 안 돼서 그렇지 외울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 안 지워지네. 당좌예금 입금했다. 그러면 이제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생기지만은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니까 대변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당좌엄, 당좌 수표용지를 주겠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2번 상품을 외상으로 120만원에 구입하였다. 상품 외상으로 샀어. 정말로 회계 원리 수준의 분괘가 되겠죠. 상품 120만원, 뭐 회계 원리 때 배웠던 거니까 조금 스피드를 내겠습니다. 매입 채무 또는 외상 매입금 이렇게 하죠. 부채 증가. 제가 이런 게 지금 분괘, 회계 처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시험은 회계 처리 문제는 단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결론만 딱 아시면 되는 것이고 중간 과정을 설명하려고 분괘를 하는 것 뿐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외상으로 샀으니까 부채가 생겼고 갚으면 되잖아. 근데 우리는 당좌 수표를 편리하게 발행하려고 당좌 예금에다가 입금을 해 놓은 것인데 그럼 이제 나중에 우리는 그냥 여기다가 당좌 수표를 주면 되는 거예요. 당좌 수표를 주는 걸 갖다가 당좌 수표를 발행한다 이런 말 쓰죠. 발행한다. 120만 원을 발행한다. 그러니까 이제 당좌 수표는 그냥 백지 수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는 이제 금액이 써 있는 게 아니죠. 당좌예금 입금하면은 당좌 수표 용지를 줄 것이고 여기는 이제 백지 수표 같은 것이고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제 120만 원 써가지고 볼펜으로 써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게 수표를 교부했다, 지급했다, 발행했다 이런 얘기죠. 그 줬으니까 갚은 거지 뭐. 아까 각종 수표는 다 현금이다라고 했잖아요. 당좌 수표도 다 일종의 현금인 거고 그 매입채무 갚은 겁니다. 그 부채가 사라지겠지. 그리고 우리 현금에서 빠져나갈 텐데 아까 당좌예금 입금한 거 있죠? 요 통장에서 돈이 그때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럼 당좌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입금한 게 1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0만 원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요 상황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100만 원 넣었는데 당좌 수표 120만 원 지급 발행했어. 그럼 얘가 나중에 은행 가서 4번 지급 제시할 거예요. 지폐로 주세요. 120만 원. 그럼 얘가 5번 지급을 하는 구조지.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야, 너네 지금 통장에 돈 100만 원밖에 없네? 얘가 지급 제시하는데 얘가 지급을 거절할 거야. 그리고 너는 부도. 어? 너 부도. 이게 부도예요. 어음수표를 제때 안 갚으면 부도가 나는 건데 지금 이 상황이 부도인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밖에 통장 안 넣었는데 120만 원 달래. 그럼 너 돈 없어? 너 부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혹하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너무 가혹하다. 회사가 장사하다 보면은 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당좌 차월 한도 계약을 맺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맺었다라고 칩시다. 이건 마이너스 통장이다라고 보시면 돼.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통장 개념. 돈이 없어도 추가적으로 50만 원만큼 더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요 상황은 부도가 안 나는 거지. 제가 예를 들은 것이죠. 50만 원 당좌 차월 한도 계약 맺었다. 우리는 150만 원까지 수표를 발행해도 얘가 지급 제시하면 지급할 거고 우리 부도 안 나는 겁니다. 이 회사는. 그래서 당좌 한도 차월 한도 계약을 맺는 게 실무적으로나 수업 목적으로나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 이때는 이제 부도가 안 나는 거고 분괘를 하자면은 100만 원 수표 다 날라가고 당좌예금 다 날라가고 이제 부족한 게 당좌 차월이 되겠죠. 지금 하는 거는 회계 원리 때 똑같이 다 배웠던 겁니다.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고 다만 이제 정리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죠. 어차피 제가 아까 말했죠. 이런 게 회계를 기록하는 게 회계 처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어떤 거래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회계 처리를 보여는 드리겠지만 시험에 절대 안 나오는 겁니다. 결론만 딱 아시면 결론만. 결론은 당좌예금. 이건 아까 이미 결론 난 거죠. 현금이다. 물론 제가 현금 쓰면은 뭐예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하지만 은 궁극적으로는 단기 차입금이죠.
은행한테 돈을 땡겨 쓴 거잖아요. 마이너스 통장 개념. 은행한테 돈 빌리는 개념이니까 이렇게 분개를 하되 실제 재무제표는 단기 차입금을 꽂히고 마찬가지로 당좌예금은 이렇게 회계팀이 분개를 하지만은 재무제표는 현금으로 꽂히는 겁니다. 결론은 요 노란색 두 개죠. 요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럼 이 자체를 내가 이해를 못해도 상관없냐? 뭐 크게 대세 지장 없겠지만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은행 계정 조정 표라는 걸 할 텐데 그때 가서 요게 이해가 안 되면 이제 그때 가서 영향을 줍니다. 이 회계 처리는 뭐 그냥 기본적인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했던 것까지는 뭐 봐야죠. 17페이지의 중간에 어차피 굵은색 있죠? 17페이지 중간에 여기서 당좌 개설 보증금은 우리가 이제 배우지 않은 건데 뭐라 되냐면 이거 당좌를 개설했을 때 보증금 내는 거 말하는 겁니다. 회사가 은행한테 당좌 개설 보증금을 냈어. 그거 말하는 거예요. 당좌 계약을 해지하기 전까지 인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에 있는 예금이라서 장기금융 상품이다. 뭔 소리입니까? 보증금을 냈어. 그럼 이거는 결론은 장기금융 상품이다 이거예요. 왜냐면 내가 보증금 냈는데 일반적으로 해지를 1년 안에 안 할 거잖아요. 1년 안에 안 할 거기 때문에 굳이 말하면 소속은 단기도 아니라 장기다, 장기. 현금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사용 제한 예금의 일종이다 이거예요. 왜냐면 해지하기 전까지 인출이 안 되니까 내 게 아니다 이거지 아직은. 확실하게 현금 할 수 없다. 그럼 현금 탈락이고 그 다음에 해지는 일반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1년 안에 안 하기 때문에 단기도 아니고 장기금융 상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당좌 개설 보증금은 장기겠구나. 그 다음에 또 밑에 한 세 줄쯤 내려가면 굵은색 있죠? 그러나 은행과 굵은색 당좌 차월 한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한도 내에서 당좌 예금 잔액을 초과해서 발행할 수 있다. 다 설명한 거죠? 그 당좌 예금 잔액을 초과해서 지급된 금액이 당좌 차월이고 이는 밑에 단기 차입금하고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 이 당좌 차월은 개념적으로 마이너스 당좌 예금인 거죠. 결국. 그리고 얘가 재무제표는 단기 차익금을 고친다. 그 다음 페이지 18페이지 그 18페이지까지 보고 오시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한 모든 얘기 방금 읽은 당좌 거래와 관련된 모든 얘기가 그 박스 안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그 박스만 보시면 돼. 당좌 예금 뭐라 되세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다. 단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면 사용 제한 기간에 따라 장기 또는 단기 이건 또 뭔 소리야. 그러니까 만약에 당좌 예금이 있는데 당좌 예금 100만 원이 있는데 차입하고 담보 잡힌 기간이 6개월이다. 그러면 단기금융 상품이다 이거예요. 차입하고 담보 잡힌 기간이 2년이다. 그럼 장기금융 상품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용 제한되어 있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차입 후 담보 잡힌 거다라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런 거를 떠올리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당좌 차월은 당좌 예금이 마이너스인 경우다. 그렇죠. 마이너스 당좌 예금이고 재무제표는 단기 차입금 개념이다. 그 다음 당좌 개설 보증금은 사용 제한된 예금인데 일반적으로 1년 안에 인출이 안 될 거기 때문에 특별한 언급 없으면 이제 장기금융 상품이다. 그래서 이 박스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 그 예제처럼 나와요. 야 그럼 이 예제처럼 이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이게 다 나오냐. 이 중에서 뭐라고 할까요. 한 절반 또 안 나와요. 한 절반 정도 안 나오고 한 네 개에서 많으면 한 다섯 개 정도 해가지고 현금 및 현금성에서 얼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풀어봅시다. 외국주화 맞죠? 아까 외국 돈도 다 포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우표는 탈락. 타인 발행 수표. 수표 들어가면은 오케이. 근데 수표 중에서 안 되는 게 뭐예요? 선일자 수표랑 부도 수표. 선일자 수표도 탈락. 배당금 지급 통지표. 뭐 지금은 사라진 개념이지만 다 옛날에 있었던 개념이죠. 그래도 오케이. 현금 맞고. 만기 들어가면 다 현금입니다. 뭐 만기 도래된 만기 도래된 어떤 뭐 채권의 이자표. 참 전도금 아까 지점이 보관 중인 현금이다라고 했습니다. 걔도 현금 맞고 우편한 또는 우편한 증서 다 현금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을 때 현금 아닌 게 우편한 선일자 수표 빼고는 다 현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좌 차월 방금 배웠지, 그렇죠? 단기 차입금이니까 걔도 탈락. 환매채 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로가 중요합니다. 90일짜리니까 그래요. 취득일로부터 만기 3개월짜리네 걔도 현금 맞습니다. 하지만 120일 써 있으면 걔는 현금이 아니고 단기 금융 상품이다라고 했었고요. 당좌 개설 보증금 방금 배웠죠? 걔는 장기 금융 상품. 차용 증서는 이제 사실상 돈 빌려준 거니까 채권, 돈 빌려준 채권, 대여금의 성격이고요. 마지막에 있는 동글뱅이 채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취득일로부터 만기까지 봐야죠. 3개월입니까? 한번 따져보는 거지. 11, 12, 1, 2, 만기가 4개월이니까 현금 아닙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만기가 1월 31일이야. 그럼 걔는 현금이 되는 것이고 만기가 2월 28일이니까 탈락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는 현금은 하나, 둘, 7가지 다 더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쉽게 나오고 예제는 뭐 어차피 정리용으로 이제 예제를 만든 거니까 이왕에 좀 빡시게 예제를 만든 거고요. 실제 시험은 더 쉽게 나옵니다.
야, 그러면은 공부할 때, 응? 네가 지금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얼마냐를 이렇게 공부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건은 안 나오냐? 단기 금융 상품, 장기 금융 상품 안 나오냐? 그거는 희박이다, 희박해. 나온 경우는 거의 없어요, 모든 시험. 그러니까 제가 뭐 자랑은 아니지만은 정말 온갖 시험을 다 지금 가르쳤어요. 처음에 제가 4년 전에 회사를 뛰쳐나고 이제 3일 회계 법인 다니다 뛰쳐나왔는데 다 나오는 구조니까 저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나와요. 그 뭐야 관세사부터 강의를 시작해서 뭐 감정평가사, 세무사 이제 강의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만히 있다가 아직 공부 뭐야 다시 좀 실무를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나이가 이제 앞자리 숫자가 싹 바뀌었거든요. 나이가 딱 나왔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무를 좀 많이 하고 싶다. 어차피 강의는 뭐 나중에 나이 들면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강의를 좀 줄이려고 막 마음을 강하게 먹었는데 갑자기 또 메가스터디 이제 메가스터디 다음 주부터 강의하거든요. 걔네들이 이제 공무원 이제 강의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메가스터디 쪽에서 뭐 공무원까지 해서 하여튼 뭐 공무원도 이제 지금 데이터가 쌓였고 뭐 회계사 세무사 1차 2차 다 쌓여서 모든 게 지금 다 있습니다. 뭐 자랑은 아니고 그래서 저만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온갖 1차 2차 하여튼 본의 아니게 거의 수험 쪽을 다 돌아서 여기 보험 계리사도 지금 온라인 강의 제가 찍어놨고 안한게 없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죠? 아 그래서 결론은 저만 믿으시라. 그래서 단기 금융 상품, 장기 금융 상품은 그렇게도 안 내더라고요. 신기하죠, 그렇죠? 낼 법도 한데 거의 98%, 99% 아니고 98%의 확률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인지 아닌지만 발라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점 맞겠다. 응? 나는 정말 너무너무나 회개하기 쉬워. 뭐 그런 분들은 뭐 장기 또는 단기 금융 상품까지는 구분하시는 게더 좋고요. 보수적으로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현금까지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각종 시험도 거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예, 이제 쉬었다가 다음 시간 또 진행하겠습니다.